어느덧 근데 데뷔가 한 8년이 됐더라고요. 근데 뭐 드라마도 찍어보고 영화도 찍어봤지만 사실 이렇게 수중 키스씬은 제가 난생 처음 찍어봤어요. 꿀 드셨어요? 어때요? 물은 엄청 먹었죠.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뭐 연현수 씨 같은 경우는 또 베테랑 배우시다 보니까 좀 많이 리드를. 근데 저희 영화 특성상 아시겠지만 컷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컷이 된 건지 이게 영화인지 실제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시간 넘게. 네, 진짜 뭐 몸도 뿔고 입술도 뿔고, 네, 아주 좋은. 아무래도 키스신은 물 속보단 물 밖에가 낫다. 아 근데 물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자세 잡기도 사실 힘들고, 예, 자꾸 이렇게 붕붕 떠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. 거기다가 언니가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. 그래서 물을 완전 물에 잠수하는 것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 전에 저한테 막 덜덜덜 떨면서. 괜찮, 나 괜찮을까 이러면서 수영장에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.